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전교조에서도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학점제 채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고교 학점제가 예?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학교 현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본선 토론에 나가시면 바로 토론 주제가 붙을 텐데. 아니, 그거는 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하면 되죠. 그건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까지 학점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는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나는 고등학교의 그 생활 기록부조차도 전교조가 지금 작용을 해서 그걸 학생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가 인성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학점제 추진해 가지고 대학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네. 혹시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거 혹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건 아닙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제도나 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No.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좌파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말하자면 그 학력 하향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과 전교조가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나는 별로 반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 정책 전반을 이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반을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025년까지 뭐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 그거는 저한테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하십니까? 예? 아니 고교 학점제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장학퀴즈식의 문제는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는 이야기했는데 아니 학교 현장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장학퀴즈입니까 이게? 2025년부터 한다면 그건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안 되는 정책이죠. 그걸 왜 그럼 대통령이 계속 이재명이가 된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걸 내가 그걸 뭐 하려고 답변합니까?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해서 혹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제가 뭐 있습니까? 현재의 현장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초중 그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그 초중고등학교 2인용 교육장을 만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전교조 교사들이 거의 학교마다 다 지배를 하고 있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초중고등학교는 전교조에 의해서 다 지배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교육 현장도 다 그래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못된 2인용 교육의 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강구를 해야지 전교조 교육을 가지고 이게 원래 그러네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교 학점제가 전교조 정책입니까? 나는 꼭 전교조 정책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미국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은 학점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그러면 전교제가 친미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전부 미국 제대로 다 바꾸십시오. 자,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교 학점제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 나가면 바로 교육 문제는 이게 토론이 붙을 겁니다. 저는 뭐 고교 학점제는 교육의 제공하는 교육의 그 다양성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네.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 기반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설도 뒷받침을 해야 되고 학교에 또 교사도 학점제를 하게 되면 또 그 분야별로 교사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그 전면적인 이런 고교 그 학점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취지는 좋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 네. 그리고 미래의 다양한 것에 대한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 학력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의 대학 또는 학부모들의 교육 여건 자체가 이게 격차가 많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진행하면 이게 격차가 심해지고요. 바로 문재인식의 예. 교육 분야의 탈원전 정책이 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